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동물의 이름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 동물의 형태와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식지를 통해 생태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이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 녀석은 참개구리입니다. 영명으로는 다크스팟 프로그라 불리며 학명은 펠로필락스 니그로마큘라투스입니다. 우리나라와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 종들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색 목록 범주를 살펴보면 최소 관심은 멸종 위험이 가장 낮고 주니어, 치악 순서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참개구리는 IUCN에서 주니어종으로 한국에서는 최소 관심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개구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참개구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참개구리의 크기는 주둥이 끝부터 총 배설관까지 6에서 10cm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형종에 속합니다. 참개구리는 채색 변이가 심한 종입니다. 등면의 바탕색은 주로 갈색이나 녹색을 띠며 흑색의 크고 작은 반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등면의 양측면에는 뚜렷한 두 개의 윤기선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는 황백색 또는 녹색의 줄무늬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면의 바탕색은 주로 백색으로 특별한 무늬는 없지만 개체에 따라 턱과 다리 부분에 불규칙한 무늬가 존재합니다. 참개구리와 금개구리는 생김새가 비슷한데요. 이들을 형태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등 중앙에 위치한 줄무늬의 유무입니다. 참개구리는 두 개의 윤기선과 중앙에 줄무늬 한 개를 포함하여 등면에 총세 개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금개구리는 등 중앙에 한 개의 줄무늬가 없고, 황금색의 뚜렷한 윤기선 두 개만 가지고 있어 구별이 가능합니다. 참개구리의 알은 납작한 덩어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달 사이의 접착도는 낮은 편으로 물속에 가라앉아 있거나 드물게 수초나 식물 잔해에 붙여져 있습니다. 유생은 주로 녹색을 띠며 뒷다리가 형성될 즈음 성체와 동일하게 주둥이부터 꼬리 끝까지 몸통 중앙에 뚜렷한 한 개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개구리는 어디에 분포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지도는 참개구리의 관찰 지점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진 참개구리의 밀집도입니다. 참개구리가 관찰되지 않는 지역은 흰색으로,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녹색, 중간인 지역은 주황색, 참개구리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개구리는 전국 어디서든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종입니다. 참개구리의 분포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참개구리의 주요 핵심 분포 지역은 동부 지역에 위치한 태백산맥 주변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개구리가 서식하는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참개구리가 분포한 지역의 고도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13종의 개구리들이 분포한 고도 196m와 유사한 고도 범위인 165m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참개구리는 고도 66m부터 315m 사이에 주로 분포합니다. 참개구리는 어디에 서식할까요? 참개구리는 50%가 농경지역, 49%가 산림지역에 출현하여 가장 좋아하는 서식 환경은 농경지역과 산림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개구리가 선호하는 미소 서식지를 살펴보면 산지 주변에 위치한 논습지와 밭, 웅덩이, 산림습지를 선호하며 하천과 저수지, 초지에서도 출현이 확인됩니다.
참개구리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참개구리는 주로 4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며 10월이 되면 추위를 피해 동면을 위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번식기는 봄부터 초여름까지로 4월부터 6월 사이 주로 산지 주변 논습지에서 집단으로 모여 번식을 하고 주간보다는 깜깜해진 야간에 활발히 활동합니다. 참개구리를 관찰하고 싶다면 번식 시기인 4월부터 6월 사이 전국에 형성된 산지 주변에 위치한 논습지 주변을 방문하시면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개체를 만나면 집으로 데려오지 마시고 눈으로만 관찰해주세요. 개체들도 자신의 집 주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들을 보호, 관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물 다양성 감소종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멸종 위험도 평가를 통한 국가생물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UCN과 협력하여 고유종들을 세계 적색 목록에 등재하고 있답니다. 국가생물 적색자료집을 다운받고 싶다면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보세요. 더 많은 동물들을 보고 싶다면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체험으로 오세요. 생생체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색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클릭하여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